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학생 혹은 직장인 분들이신데요. 사회생활을 이미 하고 있거나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을 위해서 리얼 직장인 추천 인싸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직장인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리뷰와 추천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엄선한 제품들을 직접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리얼 추천 사회초년생 인싸 아이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뷰티 제품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 제품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인싸 아이템은 바로 파운데이션인데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제 직장인 지인들 중 최대 치인 4명이나 추천해준 제품이 바로 이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제가 지난 겨울에 파운데이션 리뷰하면서 사세를 드렸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저도 겨울에는 다시 찾게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나만의 컬러를 찾자라는 취지로 이 비글로우 파운데이션과 함께 컬러풀 누드 컬렉션도 출시가 됩니다.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은 10가지 컬러로 굉장히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직장인 4년차 지인 S에 따르면요. 사무실의 난방도 심해서 공기가 건조한데 아침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는 촉촉함이 지속되는 편이고 광이 과하다 싶거나 복합성 피부라면 피니쉬 파우더를 쓰는 걸 추천한다 라고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퍼프로 발라주면 피부 표현이 정말 고급스럽고 반짝반짝한 윤광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수분감이 뛰어나고 시간이 지나도 촉촉함이 오래가는 제품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된 비글로우와 함께 출시되는 컬러풀 누드 컬렉션도 간단하게 리뷰해봤는데요.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분이시라면 베이직하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로 심플하게 매치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컬렉션은 Colorful Me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으면서 생기있어 보이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결을 살려주는 자연스러운 브로우 제품이 굉장히 좋았고요. 립스틱도 노웨어 젠틀 매트 드레서라는 컬러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제가 지난 겨울에 한 통을 싹 다 비울 만큼 잘 쓴 제품이기도 하고 제 직장인 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촉촉하고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이 특징이 추천 제품입니다. 다음 인싸템 역시 뷰티 아이템인데요. 이번에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가져왔습니다.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콜렉터즈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쉐이딩 장인 투쿨포스쿨이 출시한 신제품인데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제 지인들이 많이 언급했던 제품입니다. 또 다른 지인인 M에 따르면요. 보수적인 분위기의 직장이라 복장도 항상 블랙이어야 하는 환경. 그래서인지 음영 메이크업과 쉐이딩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 제품을 쓰니 아침마다 기본 음영 빠르게 넣기도 좋고 거울이 달려있어 휴대용으로도 딱이다. 무엇보다 쉐이딩으로도 쓸 수 있는 연한 음영 컬러와 삶은 느낌의 베이스 섀도우는 거의 매일 써서 거의 다 써가는 중이라고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까 비즈니스 미팅할 때 가볍게 하기 좋더라고요. 발색력이 좋은 건 장점이지만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쉐이딩으로 사용하기에는 저한테는 발색이 조금 진했어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피부 화장이라면 아마 조금 얼룩짐이나 진한 발색 때문에 쉐이딩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인싸템은요, 바로 향수입니다. 셀럽들 사이에서도 가장 핫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죠. 바로 아뜰리에 코롱인데요. 아뜰리에 코롱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프랑스 정통 조향사가 엄선한 고급 원액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니치 향수 브랜드인데요. 비즈니스나 업무 미팅을 할 때 언행 이외에 사람의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경쾌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향수를 겸비한다면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아뜰리에 코롱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바로 포멜로 파라디라는 향수인데요. 플로리다 핑크 자몽과 시트러스 향으로 너무 달지 않고 상큼한 느낌의 향수입니다. 저는 탑노트에서 바로 자몽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베이스로 가면서 로즈와 아이리스의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향수입니다.
두 번째 향수는 우아한 느낌의 아이리스 리벨이라는 향수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장이나 모노톤의 직장인 패션과 잘 매치되는 향으로 그만큼 제가 시향을 했을 때도 이 아이리스 리벨은 굉장히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움이 깊은 인상을 남기는 향수인 것 같습니다. 뭔가 프로의 향기가 팍팍 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마지막 직장인 추천 인싸템은요, 바로 음료입니다. 혹시 직장인분들 무엇인지 감이 오셨을까요? 술을 좋아하는 지인들이 추천해준 제품, 바로 울트라신입니다. 이 제품은 GS25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숙취해소 음료인데요. 진생베리 추출액이 37%,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 56%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는 제 지인 A에 따르면요, 연말 모임이 일주일에 3건 이상이라 회사에서 연말 회식이라도 할라치면 속버리는 경우가 많다. 연말에는 회식이 잦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센스있게 연말 선물로 회사 직원들에게 하나씩 돌리면 엄청 인기 있을 듯. 이건 개인적인 사심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숙취해소 음료는 너무 올드한 디자인에 맛도 없는데 그나마 먹어본 것 중 가장 괜찮은 맛임! 이라고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직장 다닐 때 동료가 완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생일날 제가 숙취해소 음료를 세트를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숙취해소 음료가 모든 사람한테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크기도 하고 또 의학용품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안 마시는 것보다는 낫다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숙취해소 음료를 마셔주면 수분 섭취 효과도 있고 간에 좋은 성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건강에 좋고 연말에 회식 선물로는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마셔보니까 인삼 베리 주스 같은 맛이 납니다. 근데 건강한 음료치고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보다 사회생활을 오래한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하는 말이 여태껏 먹어본 숙취해소 음료 중 가장 맛있어. 라고 증언을 해줬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제 직장인 지인들이 리얼로 추천해준 사회초년생 인싸템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사회생활 인싸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댓글에 슝 하고 남겨주세요. 제가 뿅 하고 살펴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